다음은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를 동반 개발하기로 하면서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차량용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일단 전기차로 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차량의 최첨단 기능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뭐 자율주행을 하려면 그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좀 해야 예측을 하면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수요를 급증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연초부터 계속해서 올해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 쪽에 계속해서 좀 그 전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이번에 현대차하고의 어떤 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가져온다라면 앞으로 또 다른 브랜드 쪽, 완성업체 쪽으로 해가지고도 충분히 매출을 기여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뭐 저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이제 상승이 시작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게 네스트칩, 텔레칩스가 한 20% 이상 주가가 올라왔지만 조정 시 매수 관점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텔레칩스의 지분을 한 10%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X세미콘도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해서의 어떤 기대감들 좀 가져간다라면 충분히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분위기 좋게 보시면서 조정 시 매수 전략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자, 테슬라가 13일째 지금 상승세입니다. 네네. 아주 상승세가 지금 무서운데, 자,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주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가 또 3%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어떤 관련주들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일단 스페인 전기차 공장 신설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도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이제 뭐 거의 독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테슬라 충전 방식 같은 경우는 NACS라는 충전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포드가 이제 이 충전 방식에 동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2주 만에 다시 또 GM이 동참을 하게 되면서 이 미국 전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통합 충전 시스템인 CCS가 아닌 NACS 쪽으로 전반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전기차 점유율 같은 경우에 테슬라, GM, 포드를 합치게 되면은 75%가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충전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들에 좀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미국의 어떤 충전 설비 제조업체들이 그 NACS 커넥터 추가 제공 발표를 계속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이전에 뭐 포드 같은 경우, 포드와 GM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슈퍼차저 연결 어댑터 장비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자사 생산 차량에 또 기본적으로 이제 NACS를 또 장착을 한다라고 NACS 방식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충전 같은 경우는 일단 상당히 좀 중요성만큼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전 단자들 어디에 쓸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 미국 충전 급속 충전 시장을 테슬라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차지 포인트, 블링크, 차징 같은 이 충전 설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NACS 방식을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CCS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NACS와 뭐 CCS 방식을 공동으로 둘 다 모두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 기업도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SK E&S가 인수한 에버차지라는 이 충전 설비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NACS 커넥터를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계속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뭐 충전기 인프라까지
전반적으로 뭐 장악을 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였던 충전 방식이었던 확대 여부 이렇게 보시게 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휴맥스 정도가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충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간접적인 연관성 때문에 알티캐스트라든지 뭐 데오플러스, 에스텔픽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주로 휴맥스와 알트캐스트, 데유플러스 등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제시스 메디칼을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어찌되었든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출, 그 내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수출이 잘 되고 있죠. 신흥국이라든지 뭐 북미, 뭐 남미 쪽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 그 고주파 장비, 레이저 등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고요. 신흥국으로서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에스테틱 산업 성장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40대 이상 여성분들이 이쪽 시장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또 그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이 수익성이 좋은 것은 소모품이죠. 소모품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 그 이 회사의 제품의 교체 주기가 보통 3, 4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중간중간 굵직굵직한 매출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루트로닉이 상장 폐지 이슈가 있으면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좀 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약간 만 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눌림목 약간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 15,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 제이시스 메디칼 관심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순절가 10,000원, 목표가 1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또 HBM3 같은 경우 샘플 입고 요청을 또 하이닉스로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AI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HBM3 최근에 그 4세대 모델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어쨌든 HBM이라든지 DDR5의 어떤 수요는 뭐 앞으로 계속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엔비디아에 그 GPU 같은 경우는 A100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델이 H100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그 HBM을 포함한 DRAM이 대거 탑재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빠른 속도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어떤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쪽으로 이 샘플 입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AI 반도체의 그 초기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K-클라우드 추진 방안을 이제 발표를 또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대세가 ChatGPT가 공개되게 되고 난 이후에 뭐 고성능 반도체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4세대 HBM3 같은 경우는 이제 SK하이닉스 가 이제 양산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양산을 하지 않고 올해 말부터 현재 양산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용 서버에 필요한 뭐 DDR5 같은 경우도 이제 128GB의 고용인 제품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현재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최근에 이제 고성능 AI 서버용 HBM3급 이상의 인터페이스 기술을 현재 개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능 AI 반도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18GBps의 상대 고속입니다. 고속의 GDDR6 기술을 현재 이미 확보를 한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때 앞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주가가 급등했었던 이유도 그런 맥락이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을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9,500원에서 25,0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일단 24,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24,000원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저희가 더 있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자 오늘 밤에 이제 6월 FOMC 결과가 발표되는데 일단 뭐 금리 동결이 유력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도 FOMC에서는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일단은 어저께도 보면은 CPI 지표가 약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도였죠. 그러니까 CPI는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근원은 오히려 좀 올랐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올랐고 임대료도 올랐고 약간의 이제 이쪽이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5.4% 정도, 5.3%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어떤 코멘트를 할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근원 CPI 때문에 금리를 두 달 만에 올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다만 일단은 오늘 금리를 동결을 하고 약간의 이제 워낙에 최근 증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은 진정시키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발언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이제 7월 말에 이제 FOMC가 있을 텐데 거기서도 저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또 설사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인식이 또 시장에서는 인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설사 7월달에 인상을 하더라도 잭슨 홀에서는 금리 이제 인상 주기는 끝났다라는 선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월 금리에 대해서 너무 먼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7월 FOMC 뭐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이 금리 인상의 영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정태근 팀장님도 간단하게 전망을 좀 해주시죠. 저는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고 그 작년 6월 달에 0.75% 인상을 하고 난 이후에 물가지수가 꺾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CIB라고 인플레이션 지수를 보시면 되는데 작년 6월 달 7월 정점으로 해서 이 완만하게 꺾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높게 상승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높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빠지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가지수는 예상치에 부합을 할 가능성이 높고 뭐 이제는 작년만큼 그렇게 시장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6월 달을 기점에서 연준이 이제 앞으로는 동결을 계속할 거라고 봅니다. 단지 시장에서 어떤 섣부른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7월 달, 6월 달도 안 끝났는데 지금 7월 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좀 설레발치는 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시장의 어떤 코멘트는 하겠지만은 이제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이 계속 동결 기조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 인상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 분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